역시 수업 시간에는 몰래 유튜브 보는 게 제맛이지. 이번에 새로 나온 걸그룹이네. 어, 직캠 영상이야. 근데 최고 화질이네. 응, 그게 좋잖아. 수업 시간에 몰래 보시는 거라 잘 보시지 못하잖아. 야, 그래도 직캠은 무조건 초고 화질로 봐야 제맛이지. 프랑스의 한 환경단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영상을 30분간 재생할 때 무려 1.6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어? 야, 곧 점심시간이다. 준비해. 탄소 중립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만든 이산화탄소를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서 다시 없애주는 것을 말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빨리 진행하자! 너는 집도 가까우면서 왜 맨날 버스 타고 가는 거야? 뭐래, 3보 이상은 무조건 택시야. 그럼 택시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돈 없어. 돈 있었으면 택시 탔겠지. 아,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 어차피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텐데 그냥 여기 두고 갈까? 너는 맨날 노트 다 쓰지도 않고 버리더라. 아, 질렸어. 또 새 거 사지 뭐. 야, 이번에 도직맨 노트 새로 나왔다. 도직맨, 도직맨. 야, 종이 한 장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드는 줄 알아? 종이 한 장당 물 10리터에 2.88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야, 그럼 뽀로 네가 가질래? 그건 좀... 아, 공부하기 싫다. 나도... 과거로 가고 싶다. 엥, 갑자기? 넌 언제로 가고 싶은데? 나? 원시시대. 에? 초등학생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웬 원시시대? 과거에는 이렇게 공부 안 할 거잖아. 그런가? 그럼 나도 갈래! 오, 엄마! 나 버스 정류장! 데리러 온다고? 괜찮은데? 아, 알았어. 도티야! 나 엄마가 근처에 있다고 데리러 온다고 해서 먼저 갈게. 그래, 먼저 가. 내일 학교에서 보자. 아, 진짜 과거로 가고 싶다. 어? 웬 시계지? 뽀로가 두고 간 건가? 엥? 이거 시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 여기는 어디야? 나는 분명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으아! 넌 누구야? 내가 할 말이야. 너는 누구야? 나는 탄이야. 탄이? 그게 누군데? 여긴 어디지? 분명 시계를 돌린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 그 시계! 너도 이 시계를 돌린 거야? 너도? 그럼 이 시계가 타임머신인 거야? 야! 저기 누가 온다. 뭐야? 나잖아. 얘네들 이 돼지를 먹을 건가 봐. 우리도 좀 나눠달라고 하자. 저기, 우리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조금 나눠줄 수 있어? 아싸, 돼지고기다. 불에 구워 먹어야지. 놀래킬 생각은 아니었는데. 너희도 먹을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이렇게 불을 줘도 되나? 뭐 어때? 나중에 되면 다 쓰게 될 텐데. 괜찮겠지? 됐고, 우리 조금 더 미래로 가볼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좀 심심하네. 그래.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 맞아! 교과서에서 봤어! 여기 조선시대인 것 같아. 조선시대? 그냥 민속촌 아니야? 거기도 이상한 사또랑 상인이 있잖아.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광화문 전체를 민속박물관으로 만들었을 리가. 우와, 저거 맛있겠다! 맛없어! 그나저나 조선시대에 나는 어디 있지? 왕인 거 아니야? 내가 전생의 왕? 주상전환합시오! 오, 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엥? 왕이 아니잖아. 괜히 기대했네. 이봐라, 도네시! 네이!
마을의 강물이 왜 이리도 지저분한 것이냐. 전생의 왕은 무슨 넷이었잖아. 뭐야, 내가 전생의 넷이라니. 아, 내가 전생의 넷이라니. 너희는 누구냐? 너 때문에 들켰잖아. 도망쳐. 쫓아라. 안 되겠다, 미래로 도망치자. 여기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아,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인 것 같아. 일단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어? 뽀로잖아. 뽀로. 누구세요? 아, 여기는 과거지? 아, 제가 아는 사람이랑 닮아서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도 엄청 잘생겼나 보죠? 네. 빨리라네. 지금 기계가 쉬잖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야, 타니, 너 뭘 누른 거야? 아, 아무것도. 뭔가 했는데? 어, 저기 도티, 너 전생이 있다. 전생에서도 말썽쟁이였나 보네. 전생에서도라니, 네가 현재의 나를 봤어? 그럼 아니야? 어, 그건 나는 모르지. 이제 우리 현대로 돌아갈까? 여기는 어디지? 잘못 온 거 아니야? 아닌데? 여기 2022년 맞는데? 꼬마야, 혹시 여기가 어디니? 여기는 잠비아인데요. 잠비아? 너 알아? 대충 알아. 그 뭐 저기, 그러니까 대충 아프리카에 있어. 이 근처에 마을은 없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날씨가 자꾸 이상해져서 기온이 자꾸 올라가면서 호수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아름답던 빅토리아 폭포도 말라갔죠. 가뭄이 계속되면서 마을의 농사가 흉작이 계속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마을의 식량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마을을 하나둘씩 떠나버렸죠. 야, 괜찮아? 지금은 마을에 저희 가족밖에 안 살아요. 사실 저희 가족도 다음 주에 마을을 떠날 거예요. 나이스! 역시 계획대로야. 이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걸. 뭔가 좀 이상해. 뭐가? 세상은 다 이런 거야. 아니야,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미래로 가봐야겠어. 뭘 그래, 그냥 이 마을이 좀 이상한가 보지. 아니라니까, 왠지 미래가 엉망이 되어 있을 것 같아. 여기가 미래인가? 다시 과거로 잘못 온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왔던 그 공장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공기가 더 안 좋아. 목이 너무 아파. 일단 여기를 좀 벗어나자. 뭐야 너희들은? 나는 탄인데요. 얘는 도티고요. 아니, 밖에서 방독면을 안 쓰고 돌아다니면 어떡해? 네? 지금 대기오염지수가 200이 넘었어. 그러다가 죽어. 일단 내가 남는 방독면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써. 공기가 왜 이렇게 나쁜 거죠? 그거야, 당연히 산업화 시대부터 끊임없이 석탄 연료를 태워왔으니까. 네? 산업화 시대에는 석탄 연료 때문에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정부화 시대에는 쓰지도 않는 컴퓨터를 계속 켜두고, 유튜브는 쓸데없이 초고화질로 보니까 미세먼지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서울인데? 에? 그럼 저기 있는 건 남산이에요? 산이라니? 여기는 산이 없어. 저기 있잖아요. 아, 저건 쓰레기야. 뭐야? 돼지랑 소가 왜 저렇게 생겼어? 아, 저건 예전부터 인간들이 강에다 자꾸 쓰레기를 버려서 그 물을 먹은 가축들이 저렇게 변해버렸지. 쟤들도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아름답던 한강이 완전 엉망이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
저게 뭐예요? 타닉 그룹을 몰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를 앞서가는 그룹! 타닉 그룹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타닉 그룹이 지구에 남아있는 석탄들을 모조리 사들이고 유해 물질들은 바다에 버려서 성장했지. 물론 그들 때문에 빠르게 성장한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환경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 타니? 야, 타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너? 이러려고 시간여행을 한 거야?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미래에 잘 살게 되면 좋잖아. 너, 시계 1이네. 싫어! 안 돼! 이 멍청한 돼지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시계를 부셨어도 미래는 변하지 않을 텐데. 그래, 과거를 바꿔야겠어. 야, 나도 데려가야지! 야, 도티! 으아! 뭐야, 꿈이었나? 학생, 안 탈 거야? 아니에요, 저 걸어갈게요. 도티, 오늘은 지캠 안 봐? 보고 있는데? 이래서 보여요? 직캠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얼마 전에는 최고 화질로 봐야. 어이, 거기 수업 중에 딴짓하고 있는 두 녀석. 네. 내가 탄소 중립을 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설명했는데 뭐가 있지?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읽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삭제하고 화면은 절전 모드로 합니다.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꼭 분리배출을 합니다. 난방 온도는 2도 낮추고 냉방 온도는 2도 높인다. 수업 중에 유튜브 볼 때는 저화질로 봅니다. 수업 중에 딴짓을 해도 탄소 중립을 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네. 수업 중에 몰래 유튜브 봐도 알 건 다 안다고요. 그래서 수업 중에 유튜브를 저화질로 본 거야? 네, 완전 잘했죠? 오티! 당장 핸드폰 들고 앞으로 나와! 도티야, 뭐해? 벽화 그리고 있어. 벽화? 종이에 그리고 있는데? 월드비전 엽서 그리기 대회 낼 거야. 월드비전 엽서 그리기 대회? 응,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월드비전 엽서 그리기 대회에 보내면 내가 그린 그림이 아프리카 한 마을에 벽화로 그려진대. 완전 뭉클하지 않냐? 그럼 나도 할래! 여러분들도 같이 도전해봐요.